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7월이 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경동시장의 고추 시세를 위주로 해서 농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여기 홍고추가 많이 나왔네. 그래, 많이 나왔네. 야, 엄청 많이 나왔네. 이럴 때 물건 없는 날은 없대요. 아, 이게 물건 없는 거라고. 많은 거 아니야? 아, 없는 거라고.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올해는 비쌀 때 고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네. 이건 얼마예요? 내가요, 저기 뭐야, 언니가 지나다니면 얘기해줄게. 얼마? 이거는 4만 5천 원짜리고요. 요거는 4만 5천 원. 아, 4만원, 4만 5천원. 오늘 뭐 이제 홍고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네. 이건 다 강원도 홍천. 4만원, 4만 5천원입니다. 5만원짜리도 있대요. 요게 10kg에 4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만 5천원. 아, 4만 5천원. 4만원. 4만원, 4만 5천원. 네. 이게 4만 5천원이에요? 아, 그거는 청량 4만 5천원. 4만 5천원. 그냥 거는 4만원. 자, 이게 10kg에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 오늘의 시세 4만 5천원. 4만 5천원요. 있잖아. 이렇게 고추가. 이건 쪽파 씨도 파는구나. 고추가 여기가 5천원. 요거는 4천원. 요런 거는 3천원. 얼마죠? 요거 2만 2천 원. 2만 핵고추. 네, 예. 한 근인가요? 600g 한 근. 아, 600g 한 근에 네. 핵고추 2만 2천 원. 네. 이건 묵은 건데, 이건 1만 5천 원. 작년 거는 1만 9천 원. 핵고추는 2만 2천 원. 이제 거의 그게 나왔나 본데. 여기 이거 고창산이에요. 예. 색깔이 너무 좋네. 고추가 이게 핵고추입니까? 네, 맞아요. 아, 작년 거예요? 핵고추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 여기는 아직 핵고추가 없구나. 근데 묵은 고추는 얼마씩이에요? 묵은 고추도 18,000원. 제일 좋은 거 2만원, 18,000원. 청량은요? 청량이, 청량도 2만원이에요. 아직까지 핵고추가 안 나와요. 핵고추는 나... 지금은 안 들어와요. 근데 왜 다들 핵고추 나오지? 핵고추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건 2만 5천 원. 아, 핵고추. 아, 이게 어디 거예요? 이거 검은 거는 2만 원씩 팔아요. 근데 이 때깔 좋은 거는. 때깔 다 듣고 약간 맺고 돼있어. 이것도 핵고추예요? 묵은 고추. 묵은 고추는 얼마예요? 묵은 고추는 2만 원. 아, 똑하네. 핵고추가 나왔어요 지금? 얼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탈이. 얼마예요? 27,000원. 아, 올해 고추가 비싸구나. 이게 최고인가? 최고 좋은가? 27,000원. 때깔은 좋네. 엄청 좋네. 이게 청량이에요? 아니. 아, 그냥 고추인데 요래. 네. 청량은 아직 안 나왔어. 요거는 청량 핵고추가 나왔네. 이 고추는 얼마예요? 23,000원. 23,000원. 이게 일반 고추예요? 청량 고추. 청량 고추. 요거는요? 뭐 일반 고추요. 25,000원? 19,000원. 19,000원. 이게 영양 고추네. 그 유명한.
네? 핵고추. 고추 나왔어요. 어떤 거요? 이거는 뭐 12,000원 갑니다. 어? 12,000원? 예, 아, 22,000원 구경하고 가요. 많이 잘못 아, 요게 22,000원. 예. 이게 어디 거예요? 이거? 예. 경북 안동 거예요. 아, 안동에 벌써 핵고추가 나왔구나. 핵고추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핵고추가 안 나왔구나, 아직. 병동시장에는 핵고추가 나왔는데 아직 맛이 없다고 다들 안 갖다 놓은 집들이 많네요. 묵은 고추만 다 있습니다. 홍고추가 이렇게 여기도 있네. 홍고추가. 홍고추가 10kg짜리. 이게 주인이 없나 봐. 고추가리도 여기 한 단에 4,500원. 야, 열무가 이제 올랐네. 5,000원, 4,500원. 무가 2,000원. 오이지, 오이가 12,000원. 50개에. 이게 한 게 15,000원. 고추는 3,000원. 2,500원. 3,000원. 매운 홍고추가 한 번에 4,000원. 요거는 2,000원. 3,000원. 깨순이 이게 이렇게 큰 게 한 봉지에 2만원. 요거는 36,000원. 고구마 순이 13,000원. 영양고추는 10,000원. 얼갈이가 14,000원. 야, 깻잎이 이게 6만원. 고구마 순이 요게 13,000원. 16,000원. 고구마 순이 비싸네. 오, 네, 50개? 100개. 100개 2만원. 의성 6종은 100개씩 나와요. 어, 의성 6종만. 요거는 크네. 이거는 여... 얼마예요, 이거는? 요건 35,000원 하시고. 아, 한 조개. 요건 45,000원 하시고. 요거는 45,000원. 여기 다 의성 맞는데. 예, 다 의성. 최근에도 제 맛이 맛있게 끝나요. 2,000원 정도 먹네. 고추가 한 그릇에 2,000원. 가지는 2,000원. 고추가 한 그릇에 2,000원. 예, 잘 보셨습니까? 야, 우리가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더워도 그래도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청량리에 또 고추가, 핵고추가 좀 나왔나 하고 나와봤는데요. 청량리 시장은 내가 지금 세 번째를 왔는데 핵고추가 지금 맛이 없다고 안 갖다 놓는데요. 그러니까 핵고추가 지금 나온 건 안 됐지. 근데 있어도 27,000원, 3만원 비싸요. 지금 홍고추가 많이 나왔네요. 홍고추는 10kg에 4만원, 45,000원, 5만원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오면 그거 사다가 참 시간이 좀 말랐으면 좋을 텐데. 예, 그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고추가 그렇게 잘 많이 지금 나오는 거는 맛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추값이 비쌀 것 같으니까, 홍고추라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사서 많이 말르세요.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팀과 청량리 경동시장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